아, 바다 좋다. 우리 말로만 듣던 등대 한번 봐봐요. 등대. 야, 여기는 3개나 있다. 각자 들어오는 배가 다 다른가? 저기 보니까 작은 무인도 섬도 보이고, 김원중 씨 노래 바위섬에 있는 저 무인도 섬, 바위섬. 뒤로 저기 한번 비춰봐봐요. 저 뒤로 보이는 저 산자락. 저 멀리 주변으로 살짝 땡긴 울산바위도 보일 거예요. 그죠? 울산바위. 예.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그 바위로 이루어진 그 우리 설악산입니다. 어제 설악산 등반을 하고, 하루 쉬어갈 겸 속초 시내 나와서 지금 이게 이제 영랑 해안길인데, 이 바다 쪽으로 오니까 정치가 참 좋아요. 저녁에 오면 바다 포장마차도 있고. 저는 오늘 맛있는 아침을 그 물곰탕이라고 속초 맛집에 찾아가서 먹었는데 참 맛있었어요. 우리 옛날에 기타 배울 때 부르던 등대지기 여기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. 등대지기. 이야, 편하게 하면 다리를 이렇게 펴고 길바닥에 앉았어. 흰갈매기 어디 갈 수요? 흰갈매기. 맑은 가을에 속초를 여행하면서 이 등대 앞에서 등대지기를 부르니까 마음이 옛날 생각이 납니다. 여러분,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